그쯤 했으면 뭐 세간법, 출세간법, 뭐 여러 가지 물질계, 정신계, 대충 삼극이 여러 각도로 해당이 된 것은 아실 수 있겠지요. 뭐 더 하려고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전번에 그 생성 순서상은 삼극을 말할 때는 도생 1, 일생 2, 이생 3 그런 식으로 말했죠. 노자 도덕경에서. 그런데 열자 중어경에서도 또 그와 비슷하게 말한 게 있어요. 전번에는 노자 도덕경만 말을 했지 열자 중어경 말은 안 했잖아요. 열자 중어경 말을 좀 약간 설명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만하지 뭐. 야. 우진본이라 중국 사람들 맹꽁무이 돼요. 중국에 가가지고 열자를 모르니까 몰라요. 열자가 태어난 정주골에 내가 지나면서 정주에가 옛날 정나라거든요. 나라정자 지금 서귀시 있잖아요. 그 정주 골주자 거기가 열자가 태어난 열자가 저술한 경이 성이 열시죠. 맹자처럼 맹자 공자 하듯이 이름은 어구관요. 어구 여러구라고 합니다. 도적을 잘 막는다는 도적구자. 이제 도적구자 있죠. 여러구요. 그분이 쓰신 그 경이 열자 충허 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역변 유일이라. 여기 변에서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서 저 뭐 이렇게 나오냐면은 일변 유칠. 여기 바로 주역이라는 이 자를 발음을 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바로 도라요. 도. 도가 하나를 냈다고 그랬죠. 그것이 도자에도. 그러니까 여기 변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처우에서 일시 무시일 하는 그 일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는 그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게거든요. 도에서. 도가 바로 하나 자리니까 여기 변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변해서 또 뭐가 되냐면 일곱이 되어요. 일곱이 변해서 또 아홉이 되고 아홉이 변했다가 다시 또 하나가 되어요. 도레미타불이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또 어때죠? 도로 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또 이 세상에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뭐 돼야 되냐? 예? 그 다음에 다시 생되지. 생도로 사가 되고 예? 생사 윤회하니 되풀이 해요. 죽어서 그것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은 끝장이 났지만은 또 사가 끝장이 나야거든. 죽음도 끝장이 나려면 다시 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윤회 전생을 하는 그와 같이 하나가 변해서 일곱이 되었어요. 일곱이 변해서 아홉이 되고.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이게 바로 삼극이요. 이게 세 가지 삼극이란 말이에요. 삼변, 그러니까 세 가지 변하는 그 삼변,
참극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가 되었단 말은 일태극입니다. 태극을 하나라고 해요. 여기 변에서 하나가 되었단 말. 일태극. 일곱이란 것은 일태극에서 뭐가 되냐? 요게 일곱이죠? 여다 그냥 적어버려야겠다. 맞죠? 그러니까 일곱이요. 태극에서 음양 오행으로 벌어지는 것이 일변 7이라 하나가 변해가지고 일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여기는 주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했죠. 주역에서 설명하는 순서는 그렇게 건너뛰지 않았잖아요. 노자 도덕경에도 생성 순서를 이런 식으로 했죠. 도생 1, 또 일생 2, 또 이생 삼, 삼생 만물. 요게 삼구간이요? 노자의. 주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유 태극. 여기서 이제 생, 양이 양이를 낳았단 말. 양이란 말은 음양이라요. 또 그 다음에 양이가 생, 사상 또 사상이 또 할궤 이런 식으로 주역에서는 나갑니다. 순서가 사상은 사시죠. 사시. 사시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말하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보통 소관결 같은 이라 모두 다 사상, 의학, 이재마 그런 분들 자 이런 식으로 말하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러나 원래 주역에서 보면은 사상은 사시를 말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서, 올란.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또 그것이 이제 봄은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태극이 있다 이거 있어요. 여기 바로 태극이거든. 태극에서 양이가 나왔다만 양이는 음과 양. 음과 양에서 또 이제 사상이 벌어졌고 사상에서 전번에 말했던 팔교가 벌어졌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열자 충화경은 건너뛰어 버렸죠. 막바로 일변 유칠이라 일이 변해가지고 이 일곱이 되었고 또 일곱이 변해서 아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다르나 원리는 또 같아요. 주역이나 노자 도덕경에서 말한 그다고는 다르지만은 내가 그것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조금 숫자를 펼쳐서 설명한 거냐 그것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라요. 그러면 일태극에서
음양 오행으로 일곱으로 변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가 되냐? 이런. 예? 양이요? 음이요? 요것이 음이고. 그런데 이것은 서양에서 하는 식이죠. 우리가 지금 일주일 7요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요? 7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학에 대해서 좀 재료라요, 박아요. 잘못 순서를 정했어요. 요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 예수가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만든 것으로 알거든. 7요를. 천만의 말씀, 거지저 서경에 보면은 순임금 때 나와요. 선기, 옥형을 만들어서, 이제 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임금이 정치할 때 맨 처음에 제선기 옥형 가사. 이런 말에 나와 이 제자를 요자로 봐도 돼요. 이 제자는 순임금이 이제 정치를 할 때 천문부터 천문 관상대부터 바로잡아야 백성들한테 농사짓고 모든 작업을 하도록 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자는 살필 제자입니다. 선기 옥형을 살펴가지고 선기 옥형이라고 이조실록에도 나오죠. 지금도 것이 이제 그런 천문대 있죠. 것이 천문 관측하는 천성대 것이 저 거기에서 관측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 망원경처럼 그게 천문 관측하는 옥으로 만든 그런 천문 관측기라요. 관측하는 도구요. 그러니까 선기 옥형 천문 관측하는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써 실정을 가지려니 해요. 질서가 정연하게. 칠정이 이제 일, 월, 하, 수목, 금, 토, 칠요가 바로 칠정이라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바로 어느 때냐면 단군하고 동시대거든. 단군하고 논임금 다음에 순임금 요순 때 단군이 나왔기 때문에 4326년이 지금 단군의 연대 아니요. 그러면 서기 이것이 예수 기원은 1995년이니까 2000년 훨씬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 나온 사실이거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의 그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조금 것이 저 문외한인 그런 것이 나타나. 이 순서도 벌써 틀렸잖아요. 우리가 서구식 모든 그 문물 제도를 따르다 보니까 저런 날짜도 저런 식으로 됐거든. 순서가 안 맞아요.